안녕하세요. 남해 슬로우 여행 데이 1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남해 슬로우 여행 데이 2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해에서 두 번째 날 남해 바랫길 10코스를 걷기로 했는데요. 바로 숙소가 있는 원천항에서 가천 다랭이 마을까지 17.7km를 푸르고 아름다운 앵강만을 감상하며 걷게 됩니다. 그럼 푸르고 아름다운 앵강만 같이 감상해 보실까요? 따스한 햇살 받으며 모닝커피 한잔 마시고 펜션이 있는 원천항에서 남해 바랫길 10코스인 앵강 다섯길을 출발해 볼게요. 바랫길에서 바래라는 말은 어머니들이 물때에 맞춰 갯벌이나 갯바위로 나가 해초류와 낙지, 문어, 조개들을 잡는 일을 뜻하는 남해 토속어랍니다. 앵강만은 파도치는 소리가 앵무새의 소리와 닮았다고 하여 앵강만으로 부르게 되었고요.
화계 마을에서 미국 마을로 진입해야 했는데 바다가 아름다워 최대한 와봤는데 길이 없어 이제 되돌아가야 하네요. 마을 어디에나 하나씩 있는 보수, 하지만 이 나무는 확실히 명물이네요. 남해 독일 마을에 이어 생긴 미국 마을인데요. 미국 마을로 가는 길을 물으니 밭에서 일하시는 주민이 길을 알려주며 하시는 말씀이 미국 마을에 미국 사람은 없다네요. 예상은 했지만 역시 조용하고 대부분 펜션이나 카페로 운영되고 있네요. 그래도 미국 분위기는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두곡 해변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꼭두방 기차가 있는 작은 섬으로 뒤편까지 보면 길게 이어져 기차 모양이라 기차바위로 불리며 낚시터로 유명하고 생태 체험장으로도 인기 있다고 해요. 예쁜 파란 앵간만의 고운 모래 해변이 있어 벌써 호화로운 펜션들과 카페가 자리하고 있어 이 코스에서 가랭이 마을 다음으로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이니 이곳에서 휴식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이 코스 반 정도 걸었는데 이곳이 사막의 오아시스네요. 마치 독일 마을 앞에 예쁜 인간만을 더해놓은 느낌의 두곡 해변은 여름에 피서 객들의 명소랍니다. 두곡 해변과 월포 해변이 이어져 있는데요. 두곡 해변이 백사장인 반면 월포 해변은 몽돌 해변이네요. 이제 홍연 마을이 보이고 가천 가랭이 마을을 잇는 해안수 오색길은 가랫길 중 가장 인기 있는 구간이라는데 시간 관계상 홍연 헬아우지 마을은 건너뛰고 다음날 가천 가랭이 마을로 이동했어요. 기양개석이 장관인 앵덕남과 만나는 가랫길 10코스 마지막 구간의 아름다운 가천 마을 땅끝 해안절벽인데요.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여 선조들의 억척스러운 삶을 느낄 수 있는 산비탈을 깎아 만든 겹겹의 계단식 들과 산의 농가밭은 지금은 남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명소가 되었어요. 노란 유채꽃으로 뒤덮여 더욱 감탄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가랭이 마을편은 다음 영상에서도 이어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